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압력 조절 밸브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6분쯤 월성 1호기의 원자로 냉각제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고장으로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동돼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수원은 밸브 부품 손상으로 압축 공기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돼 사용이 중단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 운전 승인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재가동됐습니다.